자, 우리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거폭입니다. 일단 오늘 제시 8번이네요. 일단 여러분들 오늘 철마 한옥 불고기 축제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왜 왔냐? 바로 오늘 기장군 씨름 왕대회가 열립니다. 1등 상금이 200만원에 달하는 양문형 냉장고, 그리고 2등이 100만원 상당의 김치 냉장고, 3등이 뭐 세탁기. 어마어마하게 이래가지고 상금이 많이 걸렸길래, 자, 또 누굽니까? 상금 킬러 아닙니까? 상금 폭격인데. 아니 근데 오늘 잠시 나와봤는데 딱 봐도 씨름 좀 하실 것 같은 형님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제가 요즘에 씨름을 배우는 건 아니지만 한 두세 번 정도 운동을 했거든요. 예, 부산 씨름단에서 운동을 좀 했는데 오늘 좀 경험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씨름 잘하시는 분들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 실전이 일단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하여튼 오늘 씨름대회 꼭 1등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아이씨야! 오빠! 눈을 왜 이렇게 심어? 좋아요, 구독. 원래 뭐 모든 시합이라든지 긴장은 되죠.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좀 즐기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1등 보고 왔었는데 오늘 좀 즐긴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왔어, 잘못 왔어. 예상 등수를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 선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첫 판이 결승전이나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출전 선수 청사파 한한성, 홍사파 허성윤 선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파를 내시고 공부성 한번 넣어주시면 여러분 박수 좀 주세요. 40초입니다. 자, 응원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남은 시간 15초. 여기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경우
주의 또는 경고 등의 벌칙이 주어진 자가 패하게 되며 없을 경우 개최를 하여 개최하고 승리합니다. 희망대회 비단군 신경쓰기 측면에는 희망대회가 강조되고 있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 중앙부대로 해서 태국이 우리 불국이 시식으로 할 수 있는 시식으로 가 있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부위와 종국을 동시에 판매하는 시중보다 여러 등식체크살이 자 남은 게 2시간 15초 12,000원 이거밖에 안 되면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합품이 10,000원 그 9,000원 와 대박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축제를 또 진행을 하기 위해서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가 됩니다. 먹거리 볼거리 그리고 즐길거리가 함께 마련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은 초대받고 자 다음 선수 한항성 다음 선수 효승영 선수 기준위원장님이 야심차게 우리 이동주 사무국장님과 함께 준비한 그리고 모든 우리 천마 주민 여러분들이 함께 준비한 그런 아주 소중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이렇게 쾌청하게 전학을 해주셨고 이곳 오셔서 여러분들 천마 하루 축제를 즐겨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지난 10월 6일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6일 내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펼쳐지는 비단군 천마면 풍경 별력의 우리 13번째 자, 두 선수 막상 막합니다. 자, 현재 경기는 경기 1대2로 틀죠.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마지막 경기 이분들 큰 응원해 봤습니다. 자, 이분들 큰 응원해 봤습니다. 야 카메라 차가 차가 가자
대풍선인데 방심은 안 했습니다. 제가 왜 졌는지 좀 알 것 같긴 한데 자세에서 중심에서 벌써 다 뺏기고 시작한 느낌이 들고요.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우리 씨름 전문가 형님들께서 좀 댓글 좀 남겨주시면 더욱더 보완해가지고 이번에 있는 창녕 전국 무슨 씨름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나가서 더 열심히 연습해서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빨리 가자. 좋아요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겉보기의 도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만 좀 찍으라. 축제가 한창입니다, 이님 지금. 가자, 빨리. 다음 행사 가자. 알겠습니다.